여러분들 고혈압이 있으면은 혈압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상식 중에도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혈압약을 쓰면 어떤 문제가 잘 생기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나 쓰시는지요? 고혈압이 있으면서 혈압약 안 쓴 사람 물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 고혈압 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혈류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압이 높으면 피가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수도꼭지에 보면은 수압이 높으면 물이 굉장히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혈압은 혈류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압이 높으면 빨리 지나가고 압이 낮으면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혈류 속도는 혈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전이라는 것은 피떡이죠. 피가 엉기는 현상입니다. 피가 빨리 흐르면 피가 잘 안 엉기죠. 엉기려고 하다가 그게 풀어지겠죠. 깨지겠죠. 그리고 피가 천천히 흐르면 잘 엉기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고혈압 환자는 혈관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혈관이 좁죠. 좁으니까 피를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몸이 일부러 혈압을 올리는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좁습니다. 예,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름 성분이 높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이 혈압약을 쓰면은 혈관은 좁아져 있는데, 그리고 기름 성분은 높은데, 혈압을 낮춰버리니까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은 혈전이 더 잘 생기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뇌혈관병, 뇌혈관이 터지는 병, 그리고 막히는 병의 비율이 터지는 것이 9, 막히는 것이 1 정도였습니다. 9대 1 정도로 혈관이 터지는 뇌혈관병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과거에 한 3, 40년 전에 그랬다는 뜻입니다. 요즘은요, 정반대로 됐습니다. 요즘은 혈관이 터지는 환자가 한 1, 막히는 환자가 한 9 정도로 됩니다. 이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이 극적인 변화가 온 것은 저는 고혈압 약을 써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과거에도 심근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는 그런 병이 없었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흔치는 않았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심근경색이 생기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눈에 띄는 곳에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요. 공항에 철도,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환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아진 것은 혈압약을 써서 이런 문제가 더 촉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 쓴 그것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니죠. 과거에 비해서 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합쳐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쓰는 환자들은 내 혈관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혈압약 왜 쓰십니까? 혈관이 터질까 싶어서 쓰는 것이죠. 막힐까 싶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혈압약이라는 것은 혈압을 내리는 겁니다. 내린 이유는 높아서 터질까 싶어서 혈압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을 쓰면은 분명히 터지는 이 환자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막힌 환자가 늘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 사람 몸에 혈관이 터지는 것이 좋습니까? 막힌 것이 좋습니까? 둘 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터지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혈관을 넓혀야 됩니다. 혈관을 넓히는 것은 약을 써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가려서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줄여야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은 제가 뭐 얘기할 만큼 했고요. 그리고 현미채소, 과일에는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있고 중성지방이 아주 적게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 혈관의 기름때가 벗겨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고혈압 환자,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음식을 가려서 혈관 청소를 해야 됩니다.